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의 저자이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생들도 심지어 코딩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코딩이라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술인가? IT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술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컴퓨터가 없었던 시점들이 있었죠. 그때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에 대한 지식이라거나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거나 혹은 의학에 대한 지식이라거나 그쪽 관련 전문가 아니면 그 지식에 접근하기 좀 힘든 세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면 이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게 퍼지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한 어떤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그 세상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지식이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어떤 한 전문가가 힘을 갖는다기보다는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걸 이뤄낸 게 IT 지식인데 이 IT 지식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요. 너무 얽혀있고 복잡하고 용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빨라요. 새로운 IT의 지식이나 개념이나 뭐 단어들이 너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IT 지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을 해도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혼란한 세상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IT가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융이라고 할까요? 금융은 원래는 은행이 그 전통적인 금융의 강자였죠. 근데 이제는 은행 하면은 다른 업계들이 막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라거나 뭐 토스라거나. 과거 유통의 강자는 누구였을까요? 신세계나 혹은 뭐 홈플러스? 지금 유통의 강자 하면 생각나는 기업은 쿠팡 혹은 네이버.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유통에 일을 하던, 금융이나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건 그 업계 자체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IT를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IT 지식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좀 복잡해요. 근데 사실 이 진입장벽을 한 단계만 넘으면 누구나 IT 쪽의 전문가가 되거나 혹은 IT 쪽에 공부를 했었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활용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IT를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너무 깊게 배워서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깊은 지식을 배우려고 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나 뭐 혹은 인덱스나 하드웨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로직이나 뭐 더 복잡한 것들을 그 배우는 시작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게 IT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깊이보다는 넓이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IT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양파 껍질을 까는 거래요. 넓고 얇게 다양한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깊게 내려가는 방법, 이게 가장 IT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느 깊이로, 어느 정도 적당히로 넓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들의 삶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현업에 들어갔었을 때 실제 듣게 될 기술의 이름이라거나 우리가 뭐 쓰는 카카오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을 잡는 데는 사실 그렇게 깊은 무언가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얇게 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식들이 뭐 그런 예냐 예시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을 좀 봐야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기계는 오락기였었어요. 뭐 게임보이라거나 뭐 닌텐도 뭐 이런 거, 게임 팩 꽂아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각 가정에 이 게임기를 대체하는 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라는 기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의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게임을 대한민국에 출시를 합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스타크래프트예요. 스타크래프트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게임하는 재미,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큰 인기 요인 중 하나였죠. 친구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에 막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PC방이라는 장소가 그때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컴퓨터실이죠. 그때 당시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게임을 주구장창했습니다. 막 컴퓨터실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똑똑한 애가 스타크래프트를 컴퓨터실에 가장 먼저 깔았는지는 모르지만 스타크래프트가 되는 컴퓨터가 있고 안 되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나눔을 합니다. 서로 막 보내줘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바탕화면에 네트워크 아이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콘을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 컴퓨터 주소들이 이렇게 번호들이 막 나오고 그 번호에 들어가면 스타크래프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갔던 얘기들이고 이게 IT 세상의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컴퓨터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선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꼽으면은 다른 선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그런 선입니다. 랜은 뭐의 약자냐면 로컬한 에어리어의 네트워크망을 연결하는 선이 랜선이에요. 이렇게 랜선으로 컴퓨터를 연결시키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끼리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게임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아까 생각해보시면 애들끼리 막 파일을 나눴죠. 자, 우리는 지금도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면서 비디오 파일 주고받죠. 이미지 파일 주고받죠. 일하면은 뭐 파워포인트 파일 주고받고 PDF 파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컴퓨터가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들을 막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랜드를 연결시켜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 연결시키고요. 나라를 모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지국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기지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3G, LTE, 5G 이제 돌아다니면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들을 해볼게요. 우리들은 핸드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카카오톡 안에서 파일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이 네트워크라는 기술 때문인데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게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마켓, 우리들이 사용하는 건 iOS나 안드로이드, 이거 토어에 들어가서 마켓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신호가 갑니다. 나 카카오톡 설치 파일 좀 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나 모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폰을 쓰신다면 애플이 켜놓은 컴퓨터가 그 목적지의 끝에 있습니다. 그 목적지의 끝에 있는 애플의 컴퓨터는 카카오톡 설치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보내줍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주고받았던 친구들, 그때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범위만 조금 더 넓어졌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이렇게 보내주는 컴퓨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이 IT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고객이죠. 혹은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라는 용어를 써요. 이 목적지의 끝에 있는 컴퓨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버라고 부릅니다. 서버, 서빙해주는 컴퓨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앞쪽,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데는 고객의 컴퓨터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놓여져 있죠. 반대, 고객의 뒤쪽에는 서버 컴퓨터가 놓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서버 컴퓨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백엔드라고도 불러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들이 살아갔던 얘기들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IT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갔던 얘기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뽑아서 정리하면 돼요. 사람마다 코딩을 꼭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씩 더 쉬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던 그리고 복잡한 코드들을 집어넣어야 됐던 그런 언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많은 코드들을 압축된 한두 줄의 코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세상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컴퓨터의 발전,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있죠. 추후에 코딩이 좀 더 쉬워진 후에 접근을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무언가들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 될 산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에 코딩이라는 거는 적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 해결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 적성이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건 다 달라요. 때문에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배우려고 굳이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그게 나의 삶이나 나의 바운더리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지식, 그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큰 범위의 IT 지식들을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협업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나의 전문성을 펼치면서 다른 IT 분야는 개발자와 협업하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죠. 그냥 자기 전문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코딩은 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 수준 정도로만 해결을 해놓으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IT 공부를 방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IT 지식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포커싱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T 지식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바다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바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다분히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 주변에는 어떤 바다가 있지?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있지?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지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바다 이름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 뭐 이런 이름을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아, 이 바다는 어디 옆에 있는 바다구나, 이 바다 옆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뭐고 어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듯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IT를 접근하는 첫 단계는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가? 바로 IT 세상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내 지식 온!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준 오늘의 결론은 IT 지식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IT 지식의 지도를 그려라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드린 저는 최원영입니다.